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인재영입팀 이수연 대리입니다. 저희 스마일게이트에서 여름과 겨울 정기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절찬리에 모집 중인 채용 연계형 인턴십 여러분 입사 지원 도와드리려고 오늘 실무자 선배분들을 모셔봤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왜 스마일게이트에 지원하셔야 하는지, 왜 우리 팀에 지원해야 하는지를 실무자 선배님들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기술 전략 담당 김재만 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에서 신규 턴제 RPG 게임 기획을 하고 있는 하지수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자금팀에서 근무 중인 신영현입니다. 지원자분들을 위해 팀 그리고 업무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룹사 전법인의 자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부터 외환 관리, 자금 집행, 자금 수주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시게 되면 담당 법인이 생기실 거고 그 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전 계열사의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다 폭넓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 엔진에 새로운 기능들 또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이를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이를 응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선행 기술 리서치들이 수행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기술을 분석하셨어요? 저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턴분이 오시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실까요? 오시게 된다면 최적화 요청이 왔을 때 그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함께 살펴보고 원인을 찾아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능하다면 해결 방안도 또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존 로직에 융화되는 새로운 것들을 또 추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규 턴제 전략 RPG 게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 미래 요소가 가미된 북미 코믹스 풍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신규 게임입니다. 신규 게임이니까 안 그래도 채용을 되게 활발히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경력직 모집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번에 설정 파트와 전투 파트에서 인턴십 또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설정 파트로 오신다면 저희 프로젝트만의 매력적인 IP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작성과 게임 캐릭터나 배경을 설정하는 경험을 쌓으실 수 있고요. 전투 파트로 오신다면 턴제 RPG의 전투를 테스트하고 분석을 하면서 전투의 재미를 고도화해 나가는 경험을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프로젝트인 만큼 인턴분이 오셔서 MZ 세대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프로젝트에 인턴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정말 좋은 기회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가 모두 경력직 입사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스마게가 왜 킹과 제네럴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사내 분위기에 따라서 게임 개발실들도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스마일게이트는 재밌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는 게임 개발 과정이 항상 새롭고 재밌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스마일게이트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사랑이 너무 느껴지시네요. 선임님도 게임 기획하고 계신데 공감하시는 부분이세요? 네, 저도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개발에 진심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자체 IP를 살리는 퀄리티 있는 게임을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끔 다른 회사 같은 경우 성공 사례가 있으면 기존에 검증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저희는 정말 새롭고 재밌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팀 분위기는 어떨지 좀 소소한 TMI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TMI 있으실까요? 저희 팀은 동안이 많습니다.
맞아요. 선임님 처음 뵀을 때 진짜 선임님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로 취미가 비슷해서 이야기도 잘 통하는 편이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개나리교까지 산책을 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2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점심에 게임도 같이 하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임님께서는 산책파이세요? 게임파이세요? 둘 다 합니다. 알찬 점심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이어서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팀은 즐겁게 일하자 주의여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실제로 홀딩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팀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팀카드로 사내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처럼 매일 커피를 드셔야 하는 분이면 커피값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랑 같이 드시지 않더라도 인턴분들은 월 3만 원의 커피 쿠폰이 별도로 제공되니까 커피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전임님께 팀 분위기 어떤지 여쭤볼게요. 저희 팀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다른 팀에 비해서 큰 것 같다고 느껴져요. 특히 고민에 있을 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한번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좀 하게 됐거든요. 어디를 가야지 이제 머리가 아팠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또 부동산을 좀 잘 아시는 분이셔서 그런 것까지 이제 스스럼없이 여쭤보고 그거 덕분에 제가 지금 집을 너무 잘 구했습니다. 저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팀장님께 여쭤볼 수 있나요? 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원분들끼리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아, 맞아요. 근데 이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업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임감이 더 커져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이가 좋을수록 업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모두 우리 팀 분위기가 제일 좋다는 말씀들 잘 들어보았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또 복지가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복리후생에 가장 만족하세요? 제가 제일 만족하면서 누리고 있는 부분은 유연근무제입니다. 편도로 1시간 반 거리에 멀리 살고 있는데 아침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연근무제 제일 좋아하는데 예전 직장은 막 9시 1분에 도착해도 엄청 눈치 봤었거든요. 아침에 민기적 거리는 게 좋아가지고 유연근무제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그러면 선임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도 가장 좋으세요? 저는 이번에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플레이숍 행사를 정말 너무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은 튀르키예에 갔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고 팀원들끼리 정말 동독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입사하시게 되면 팀원들과 함께 해외로 플레이숍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만족하는 복리후생 제도 있으세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복지 포인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사하게 돼서 가구를 좀 사려고 하고요. 다른 팀에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로스트아크 아바타를 열심히 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연초에 그래픽카드 맞추고 과금도 많이 하면서 아주 풍족한 게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근무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일하는 기간 동안 회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회사는 발전하는데 특히 직원에 대한 복지는 줄어지지 않고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직원을 위해주는 면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서 주위에서 회사 어떻냐고 물어볼 때에도 자부심 있게 추천하고 있어요. 근무할수록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정말 멋진 회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 감사드리고요. 아직 스마일 게이트 지원 망설이는 분들 안 계시겠죠? 이번 채용 연계형 인턴십 모집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또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개발자분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코드 분석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팀에서는 타 프로젝트 코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코드를 분석해서 로직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업무의 시작 자체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하려면 평소에 영어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영어를 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커뮤니티 많이 확인하세요? 저는 주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GitHub에 자신이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자기가 만들었던 소소한 기능들이라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면 이력서 쓸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기획자분은 평소에 어떤 역량을 쌓으면 좋을까요? 재미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관심과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게임 기획이라는 일이 정답이 없는 업무다 보니까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재미 요소나 개발 의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금팀 업무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자금 업무는 돈을 관리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꼼꼼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현업하고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로 소통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빨리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재무제표를 잘 볼 줄 안다던가 환율이나 경제 흐름에 관심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 외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입사 지원서 작성하실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은 이런 인턴분들 기다린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민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어 보여도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방법을 또 찾기 마련이어서 고민하고 집중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향의 분과 좀 함께하고 싶네요. 전유님과 함께 일하면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로드맵을 또 그려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턴일 때는 무슨 공부해야 될지도 어렵던데 이렇게 커리어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는 선배님 정말 흔치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임님께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신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기획적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적용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인턴분이 오신다면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팀은 어떤 인턴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저희 팀은 어느 누가 오셔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챙겨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그 시작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잘 보여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인턴십을 통해서 게임 기획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자 지망생 여러분들께 이런 인턴십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으로 오시게 되면 게임을 개발하는 데서 오는 재미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스마일게이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이 도움 되셨나요? 채용연계형 인턴십 지원하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아래 주소로 1:1 문의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류 접수 마감 전까지 여유 있게 지원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판교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